이제 액션 배우로서의 생명력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다자간하는 것 같은데 7순이 된 성룡과는 딸 뻘도 넘는 나이 차가 무려 40살이라는 점에서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약속이 있다고 했어. 오늘 내 생일인 거 몰라? 오빠 또 이소룡 때문인 거지? 맞아. 오늘은 너 생일이기도 하지만 내 정신적 지주 브루스리 사부님의 생일이잖아. 그래서 또 이소룡 생일을 선택하겠다는 거야. 오빠 오늘도 거기 가면 나랑 영원히 끝나는 거야. 그래도 갈 거야. 잘 생각해. 어차피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난 널 너무 좋아하지만 너와 브루스리 사부님의 생일이 같다는 건 치명적으로 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어. 나처럼 얼굴 대고 몸매 대고 돈 많은 이렇게 삼박자가 퍼펙트한 여자가 또 오빠 옆에 생길 것 같아?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잖아. 네가 싫다며. 같이 가는 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갈 수 있어. 하지만 난 한 번이라도 오빠한테서 브루스리를 이겨보고 싶었어. 단 한 번이라도 오빠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되고 싶었다고. 미안하다. 넌 브루스리 사부님을 이길 수 없어. 넌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또라이로 살아. 나 놓친 거 후회하면서.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말은 조심하자. 액션 영화 팬들의 마지막 전설, 지금은 마지막 추억, 성룡 따꼬의 신작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초딩 때부터 성룡의 팬이어서 잘 아는데 보통 성룡은 1년에 한 편. 근데 어릴 땐 그의 신작을 기다리는 게 너무도 길게만 느껴졌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시간이 총알 같죠. 얼마 전 그의 신작에 관한 영상을 두 편이나 만든 것 같은데 바로 또 세 편째 신작을 얘기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제 액션 배우로서의 생명력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1년에 한 편도 아닌 두세 편도 강행하는 너무 다작을하는 것 같은 좀 찜찜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의 신작이라면 저는 또 반가운 게 사실입니다. 이 영화는 레전드 전설이라는 제목인데 뭐 국내에선 뭐라고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2005년 한국 여배우 김희선을 캐스팅했던 신화의 무려 18년 만에 후속작이라고 합니다. 18년 만에 후속작 제작이 결정되자 단결의 감독과 성룡은 김희선 씨에게 우정 출연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김희선을 대체할 여배우는 요즘 중국 연예계에서 핫한 대세 배우라는 구리나자인데 이 영화 역시 성룡과 시간여행을 하며 시공간을 초월한 사랑을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7순이 된 성룡과는 딸 뻘도 넘는 나이 차가 무려 40살이라는 점에서 중국 SNS에선 벌써부터 두 사람의 극중 역할에 우려와 논란으로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영화인데 그게 뭔 상관입니까? 나이 차이가 40이 나던 60이 나던 그럼 성룡하고 비슷한 또래 60살 뭐 65살 상대역으로 쓸 순 없지 않습니까? 적당히들 하셔야지 참. 우리 세대야 성룡 이름 하나만으로 끝이지만 어린 세대들에겐 공감할 수 있는 어필이 필요한 거죠. 근데 또 아무리 신세대들을 함께 겨냥했다 쳐도 현지에서 인기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복된 조합은 더구나 배경도 너무 똑같고 저는 이 트레일러를 봤을 때 분명 신작이라고 알고 봤는데 예전의 영화를 다시 뭐 조회수 때문에 재탕한 건가. 저 같은 오랜 팬들이 헷갈릴 정도면 보통 사람들은 분명 같은 영화로 본다는 얘기죠. 그냥 이도저도 아닐 바에는 내 확실한 팬들만 겨냥하라니까. 이 사람들 아직 쓸만하잖아요. 아무튼 최근 성룡 영화가 그랬듯 국내 극장에서 정식 개봉은 안 할 겁니다. 근데 또 TV에서는 유료 영화로 팔아야 되니까 개봉작 타이틀을 붙이기 위해 사규모 모퉁이 작은 뚜껑 같은 상영관에서 며칠간은 벌긴 할 겁니다. 저는 이제껏 그려왔지만 그의 오랜 찐팬으로서 의리상으로라도 성룡의 신작이 나올 때마다 극장에서 성룡의
티켓 한두 장은 꼭 삽니다. 근데 솔직히 언젠가부터는 너무 먼 외곽으로 가는 열정까지는 식은 게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중국 내에선 인구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성룡의 티켓 파워가 건재하니까 멀리서나마 항상 응원합니다. 끝으로 성룡 딱 꼬에게 할 말이 있다면, 점점 아이라인이 너무 진해지시는데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에게 좀 자제를 부탁드려봅니다.